자, 여섯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통마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통마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빌딩 시설 관리로 일하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저번에 버스 기사가 그렇게 무시받을 직업입니까? 영상 보고, 저도 비슷하게 느낌이 많아서 영상 올립니다. 이거 사연자 주인분 계시잖아요. 전대님이라고. 저는 동호회 활동도 나름 오래 하고 있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만 안 있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자주 합니다. 근데 동호회 활동에서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사람들한테 제 직업을 말하면,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걸 어느 정도 느낍니다. 물론 제가 용역이라 세금 떼면 월급이 200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만, 용역인 건 웬만하면 말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동호회나 모임부터는 직업을 말안 하고 그러다가 친해져서 솔직하게 제 직업 말하고 나서부터는 인간관계가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20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30대 때부터는 그런 걸좀 심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저만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모임 가진다든지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빌딩 시설 관리라는 게 남한테 말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직업인가 싶네요. 자전거 동호회 갔을 때 남자 동호회 한 명이 두더지 생활 힘드시겠냐고 했을 때 저는 표정 관리 안 되더군요. 아마 그 인간도 과거에 시설을 해봤는지 두더지 같다는 걸 알더군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나요? 그래서 요즘 사람도 안 만나고 만난다 하더라도 어느 기계 엔지니어라고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평생 직업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사람도 깊게 친해지지 못하고 평생 고독하게 살아야 되나 싶네요. 더 길게 말할 수 있는데 짧게 올려도 내용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짧게 올립니다. 참 우리나라가 보면 약간 직업까지 무시를 하죠. 근데 있잖아요. 토마르님. 일단 본인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백수보다 낫습니다. 그거 아세요? 토마르님, 저 사람들은 직업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정작 직업이 좋은 사람은 동호회 활동은 안 해요. 이런 짜잔한 동호회 활동 안 해.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동호회 활동 하는 거지. 토마르님 직장 다니면서 시간 짬 내서 동호회 활동 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월화수목 금토일 내내 시간이 남으니까. 너무 집에서 빈둥빈둥하면 심심하니까. 나는 아까 그 직업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백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동호회가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게다 거짓말의 온상이에요. 거짓말, 가식, 위선의 온상이야. 동호회 가면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다 남자들이 올려치기 한다고 하더라고, 올려치기. 조수 다니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하더나. 뭐, 일용직 일하는데 기술자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올려치기 엄청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는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아니 백수도 있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 동호회만의 문제,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개인적으로 동호회 싫어하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동호회가 가식의 온상이고, 약간 뭔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소통을 목적으로,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엮이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저 앞전에, 어제 그 전대리님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끼는 것 같아요. 약간 파이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파이들의 천국.
정상적인 사람은 안 오고 이상한 사람도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만원이처럼. 그리고 이거는 저 동호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따시키고 누가 그러라고 동호회 하는 겁니까? 동호회 넣으면 그 회비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가는 건데 뭐하러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이런 짓을 당합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그릇이 안된 사람들이죠. 이 그릇이 안된 사람들하고 뭐 동호회 활동한다고 뭐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하고 안 엮이긴 낫습니다. 안 엮이는 게 나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엮여가지고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동창회나 마찬가지죠. 차라리 이런 사람들하고 엮일 바에 혼자 지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 동마느님. 이런 사람들하고 엮일 바에. 괜히 이런 사람들 엮여가지고 사기당하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설프게 알고 지냈다가. 여기 거짓말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는 막 거진데. 막 남들한테 난 사업하고 다닌다고. 일부러 외제차 있잖아.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내가 조그만 어떤 뭐, 건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뭐내 이름을 투자 안 해볼래? 한 달만 투자하면 내가 배로 불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도 많이 때리는 것이 동호회예요. 거짓말의 온상이야, 거짓말의 온상. 뭐, 지들 얼마나 잘났다고. 아니, 잘났는 사람이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잘났는데 이 동호회를 나올 필요가 있을까? 뭐가 쉬워서? 그거 아셔야 돼. 진짜 잘난 사람들은, 진짜 잘난 사람들은, 이런 데 나올 시간이 없어요. 이런 데 나올 시간이 없다. 바빠가지고. 주말에도 일한다니까요. 바쁜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척하면 척이란 말이야. 아무 실수도 없는 만남인데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잘나고 괜찮은 사람 여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이게. 결국 여기 나온 사람은 어정쩡한 사람, 뭔가 하자 있는 사람,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통마늘님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통마늘님. 님도 아셔야 돼. 차라리 동호회 할 거면 거짓말 하세요. 동호회 할 거면 거짓말 해요. 그냥 올려치기 해요. 동호회 하실 거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만나지 마시던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9명이 전부 다 올려치기 하는데, 나만 솔직히 얘기하면 손해잖아. 안 그래요? 아니, 동호회 나오면 전부 다 올려치기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높게 부르는데, 배 이상 높게 부르는데, 내가 좀 거짓말 한다고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사람한테 거짓말 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지 않네요. 그럼 만나지 마세요. 뭐하러 만납니까? 여기서 어떤 솔직 담백한 만남, 인간다운 만남을 바라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도마늘님. 뭐 동호회든 동창이든 간에 인간다운 만남 없어 이제. 인간다운 만남은. 차라리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던가.
뭐 자원봉사하면서 많이 낳는다.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런 그냥 순수한 친목 동호회는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말이 친목이지. 서로 허세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 더 잘하냐? 누가 얼려치기 더 잘하냐? 완전 뭐그 싸움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자 회원 끼면 어떻게 더 한번 걷어보려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완전 정글의 법칙이 되잖아. 이제는 이 동호회라는 게 순수한 어떤 그런 사람과의 모임의 어떤 성격을 상실했어요.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애초에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동호회를 하더라도 그냥 독고다이로 하시던가. 독고다이로. 그냥 저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할 것만 하던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전거 동호회면 그냥 저 사람들 얘기 안 하고 내할 것만 해. 그냥 모임만 끼고 코스만 달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면 돼. 얘기 안, 얘기 섞을 필요도 없어. 아니 그렇게라도 하시던가. 애초에 다행이네요. 통만하네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안 엮인 게, 저런 사람들하고 안 엮이고,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두더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더지. 왜 시선이를 두더지라고 합니까? 땅 파는 일을 하셨나? 아니, 시설 관리에서 땅 파는 일이 어딨어?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보통 근무할 때 방제시에서 종이 일한다. 아니, 방제시 지하에서 일한다고 두더지야? 지하에서 일한다고. 그럼 보안업체도 두더지네. 보안업체도 두더지네요. 여러분, 아파트 보안 있잖아요. 상황실이 지하 2층에 있거든. 그럼 저도 두더지네요. 반지하 사는 사람 전부 다 두더지네. 그렇게 얘기하면. 난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직업을 뭔가 은어처럼 표현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설 관리면 시설 관리지. 뭐 두더지가 뭐냐 도대체. 뭐난 그런 거 싫어해요. 뭐 보안업체는 보안업 직원인데 수위라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질떨어지는 거예요. 질떨어지는 거. 요즘에는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두더지 놀림 많이 받았다고요.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웃긴 거야.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저급한 거예요. 저는 이제 경비업체 경비해도 보안업체 직원이 얘기합니다. 제가 경비업체를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다른 뭐 경비업 하시는 분들한테 경비원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다 보안업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호칭은 제가 명확하게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내가 그거 정말 싫어해요. 뭐 수위라, 어이 수위 아저씨란 말도 많이 들어봤어, 내한테. 젊은 수위라 들었어, 젊은 수위. 나도 보안업체 하면 듣기 싫었던 게 젊은 수위라, 젊은 수위. 보통 수위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경비. 그게 좋은 말이야, 말. 그거, 그렇게 말하는 본인 자체가 본인의 격을 떨어뜨린 말이에요. 엄연한 명칭이 있잖아요, 명칭이. 그 명칭대로 불러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잖아요. 시설 관리 업체 직원. 아니면 시설 관리 영선 직원. 이렇게 불러야지. 두더지가 뭐냐, 도대체. 그런 두더지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저급하다, 본인이 그만큼 격떨어지는 거예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된 거야. 저렇게 격떨어질 말 쓰네. 저 사람하고 엮이면 안 되겠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기 낫습니다. 진 얼마나 잘났다고. 막상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 그 동호회 나와서 현실을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볼일 없는 사람. 막상 대단해 보이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은 잘안 합니다.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 잘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괜히 자랑했다가 엮일까 피곤하거든요. 어차피 거기 인맥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여기서 단한 사람하고 연락 안 취해도 먹고 사는데 전 지장이 없거든요. 실상은 형편없는 것들이 꼭 더부시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통마늘님, 가지 마세요, 그냥. 동호회. 그냥 자전거 타더라도 혼자 타요. 혼자 타요. 아니면, 통말리 이런 거 어떻습니까? 내가 취미생활 하나 추천해 줄게. 혼자 사는 취미생활. 동호회 말고, 바디캠 하나 사는 거 어때요? 바디캠. 바디캠 사서 본인이 자전거 탄 풍경 찍어서 그거 유튜브에 올려보는 거 어때요? 코스별로 해가지고. 그걸 취미사원 사면 재밌죠. 그냥 마냥 달린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코스를 정해서 바디캠을 이제 머리에 달아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찍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물론 고프로가 좀 비싸긴 한데 뭐 1년 내도록 쓴다고 하면 뭐 투자한다 생각하고 쓰면 내가 봤을 때 저렇게 동호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괜히 이상한데 저런 모임 가가지고 액션캠 있어요? 아, 좋네요. 액션캠. 왜 그런 거 찍으면 되잖아. 아, 원어플인데 그분 누군지 압니다. 아, 그 시골에서 왜그 먹방 하시는 분. 아, 뭔지 압니다. 그 시골에 뭐 닭이나 뭐 바로 잡아서 먹방 하시는 분들. 아니, 덕전님 아니에요. 덕전님 아니야.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여자분 말고, 젊은 분 말고, 나이 드신 분. 네, 아니에요. 한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명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 원어플링. 그 영상에 한 명이 아니라 세명 나올걸요, 아마? 지나가다 봤어요. 구독자가 한 24만 명인가? 조회수가 꽤 되던데요. 한 명이라고요? 아, 근데 잘못 봤나 보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동호회 활동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 통마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동호회에 남의 주장 가지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통마늘님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모임에 절대 가지 마세요. 오히려 오물 속에 안 담그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오물 덩어리 모임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마음을 확실하게 접을 수 있어가지고. 학교 다니 무슨 딸을 시키는 거야, 지들끼리. 씨. 직부 대단한 것도 없는 것들이. 아무튼, 통마늘님. 이런 것 때문에 뭐, 상처받지 마시고요. 니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라. 올려치긴 하면서. 난 나대로 살란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생은 뭐,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데, 고독하게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고독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이라면 무조건 우울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아, 우리 혼자 있는 게 즐거울 때도 많던데. 누군가 방해를 안 하니까. 뭔가 같이 하면 자꾸 그 사람하고 뭐 발걸음이라든지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 입장을 맞춰야 되잖아. 피곤한 것도 있고. 고독을 즐기세요. 고독 나쁜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고독함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 같이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상심하고 있다기보다 혼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끊임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마늘님. 아무튼 너무 직업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본인도 이 직업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니까.
본인 직업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런 직업도 못 가지고 아까리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저 자전거 동호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백패첨에 나가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본인이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